힘들게 나가는 선수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우리 후보자님들이 모두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에너지 넘치는 후보자님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의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행사 때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늘 참석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또 밖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급격히 퇴보 중인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익표 원내대표님 모시고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함께 못하셨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우리 이재명 대표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 많이 회복하셨고요. 이제 당무 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이 그 당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2024 총선 필승 여성 전진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하시기 위해선 이재정 우리 여성 위원장님 그리고 송옥주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위원장님 또 우리 그 정종숙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님 그리고 우리 여성 위원회 우리 당직자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예비 후보자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희망이고 이번 총선 승리에 아까 이재정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치트키 맞죠? 예. 예, 고맙습니다. 요즘은 그 치트키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세계 우리 세상의 반은 남성과 여성인데 정치권에서는 아쉽게도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 권고 사항이긴 해도 여성의 의무 할당 비율을 30% 정도를 하라고 계속 권고했지만 그 덕에 꾸준히 는 건 맞습니다. 지금이 그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역대 최대인 57명 당선이지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19%밖에 안 됩니다. 아직 20%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해외 나가보면 그 스웨덴이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는 도리어 여성 의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거의 그 5대5에 육박하는 그 비슷한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여성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성 지수가 가장 낮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 경제적 불평등이 제일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를 낮게 하고 있고 두 번째 낮은 게 유리천장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모든 기관에서의 여성의 고위직 또는 정치 참여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예비 후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깨트리고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2024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 고맙습니다. 여성이 승리하는 사회 그리고 여성이 정치 참여에서 주축이 되는 사회가 저는 보다 발전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꼭 그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번 2024년 총선에서 후보로 활동을 뛰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당선돼서 22대 국회를 정말 화끈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에 네 바꿔주실 거죠? 네. 지금 앞서 우리 계셨던 두 분의 여성 부의장이 그 덕에 처음 나온 겁니다. 우리 김상희 부의장님, 아까 소개를 개인적으로 못했는데 김상희 부의장님이 최초로 스타트를 끊으셨고 또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이 그 또반복하면서 이제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꼭 여성의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분들이 많이 당선돼야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2024 우리 총선 승리 여성 필승 대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금년 4월 총선에서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4 총선 필승 여성 전진대회 오늘 전진대회를 공동으로